네, 지금 제어기 자체는 8번 제어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01008에 접속을 합니다. 그 이후에 앱을 실행하시고 제어기 선택을 누르신 후에 8번을 클릭하시고 컨펌을 누릅니다. 그 다음에 명령에 따라서 릴레이가 제어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딥 스위치에 따라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거는 접점이 켜졌다가 꺼지는 설정이 들어간 걸로 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내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서 이 IoT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제어기 선택을 5번으로 한다고 하면 얘는 8번이기 때문에 명령이 안 들어갑니다. 그래서 맞는 제어기 번호를 선택하시고 명령을 가하시면 됩니다. 그 VOC 센서가 안정화가 되려면 시간이 오래 있어야 돼서 100초 정도 이제 대기 시간이 있고 이제 운행을 하시면 됩니다. 이 VOC 센서는 냄새를 감지하는데 이제 냄새 나는 것이나 아니면 피복이 그 불에 데일 때 그럴 때 이제 냄새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경광등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SMS를 보내는 것을 와이파이가 수행하도록 합니다. 그래서 이 문자가 오게 되고 문자는 현재 시간과 그 센서값, 밸류값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문자는 한번 보냈을 때 5분 뒤에 똑같이 냄새가 감지된다고 하면 다시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. 그리고 냄새가 없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.